2023년 8월 19일 아침 11시 32분입니다. 전체적으로 볼게요. 고려신용정보, 좋은 거죠? 큰 돈은 아닌데, 그래도 한게 어디입니까? 그죠? 폴업스가 이제 공개가 23일 날이잖아요. 요거 때문에 이제 살짝, 튀어 올랐고, 요거랑 같이 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요것도 콘솔이다 보니까, 붉은 사막이. 피해 거짓 요거. 잘 되는지도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거일 수도 있어서. 그리고 풀무원이 잘 나왔어요. 실적 괜찮게 나왔고. 아시아나항공 여기는 흑전했는데 여기는 이제 항상 그 결합 심사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하니까 여기 좀 되고 나면 왔다 갔다 할 텐데. 서비스 본격 재개. 예전에 저한테 그 돈이 좀 들어왔었거든요. 달마다인가? 그 저작권이요. 근데 요즘에는 안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자 안 오더라고요. 그리고 세원현 씨는 이제 감자를 하게 됐습니다. 망한 거죠, 여기는. 근데 사람만 나면, 나중에 또 한번 튈 수는 있으니까, 이런 것도 길게, 한 4년? 3, 4년? 몇 년? 2, 3년 정도 지났다가 실적 괜찮아지면 노려볼 만합니다. 미스터 블루, 지금 여기가, 전년 대비, 이렇게. 여기 꽤안 좋을 거예요. 안 좋을 건데, 여기 지금 오늘 제가 마스크 걸 봤거든요. 그게 웹툰 기반인데, 그거 생각보다, 일화 봤는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, 웹툰 쪽 다시 한번 칠수 있지 않을까. 이거 잘 되면, 미디어 쪽이랑 전 세계 한번 터져주면, 싱크로율 생각보다 괜찮아서, 지금 왠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판매, 예약 판매죠. 여기 잘 되면, 이게 상을 받은 곳이기 때문에, 그, 소니 무슨 상인가요? 아무튼, 거기서 상 받은 게임은 웬만하면 좀잘 팔렸거든요? 네오지오 요즘 많이 빠져 있어요. 그래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네오지오에서 한번다 이렇게 붐업시킬 수 있습니다. 레몬 하이볼, 이런 게 있고, 그 다음에 요거, 이물질 혼입. 안 좋은 뉴스는 꽤 많이 나오는데, 실적은 잘 나오니까.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유커 들어와가지고 이건 종목 선물 때될것 같은데. 힐라홀딩스 이렇게 나왔습니다. 여기 실적이 별로다라고 했다가 또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잠깐 올랐다 빠졌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중국 영향 좀 많이 받기 때문에 네 23일 공개 예정이죠. 다음 주 한번 팍 잠깐 탁튈수 있습니다. 이런 것도 괜찮죠. MC 승소.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들어오진 않더라고요. 10억밖에 안 돼서. 좀 많은 돈인 줄 알았는데. 그래서 아마 NC가 마이너스 2위에서 한1% 정도까지 올랐다 다시 빠졌던 것 같아요. 내용. 아마 좀 체크하고 그렇게 됐겠죠. 그다음 중국 무슨 가든인가요? 무슨 원? 아무튼 거기. 여기가 가장 큰 쪽인데. 부동산 쪽으로. 조금 이슈가 좀 있고. 미국 채권도. 지금 장기채가 엄청 올라가지고 코인까지 다 영향을 줬어요.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증시가 썩 좋지는 않다. 하지만 요럴 때 실적 좋고 좋은 회사들은 사는 거죠. 쫄지 말고 요럴 때또 쫄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더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습니다. 좋은 종목은. 네. 에스텍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실적 발표 16일 날 실적 발표 날이었는데 실적이 예상대로 엄청 안 좋게 나왔어요. 안 좋게 나왔고 예상했던 거대로 월요일 날좀 빠졌죠. 그래서 추매를 좀더 했죠. 저 같은 경우는 추매를 좀더 했고 다행히 또 이거 뻔한 건데 아무튼 인적 분할 이번에는 이제 당일 날까지도 뉴스가 안 나왔으니까 수요일 날 이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샀겠죠. 눈치 좀더잘 주식 초보자들은 못 샀겠지만 아무튼 저는 수요일은 안 샀는데 어쨌든 월요일 날 샀고 이제 주총 시간 전에 이게 나와버리더라고요. 나와서 공시는 12시 좀 넘어서 나왔고 왔다 갔다 올라갈까 말까 말까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사도 되는데 그건 이제 좀 높은 가격이니까 추천 못하죠. 네 아무튼 어쨌든 좀 늦게 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. 제 지인 중에서 제가 추천은 안 했는데 어쨌든 월요일 날 정도 아무튼 그 정도 가격대 사신 분도 있긴 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이제 분할이 되고
그린 로지스도 한번 빠졌다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상한가가 두 번 나왔어요. 상한가 한 번 나오고 신고가는 계속 찍어주고 있고 금요일도 상한가 찍고 내려왔습니다. 왠지 느낌 살짝 그랬는데 이거 예전에 예전 방식이거든요. 상한가 갈까 말까 하다가 찍고 장막판에 밀어버리기. 예전에 작전주 같은 거 할 때 많이 하던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뭐 요거는 고점에 산 사람만 쫄리는 거지 뭐 밑에 산 사람들은 뭐 그냥 그러려나 보다 라는 거 생각하면 되니까요. 일단 뭐 제가 생각한 이제 가격이 좀 있긴 한데 지금 여기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. 감자 보시죠. 많이 온 겁니다. 여기까지 한번 찍어준 겁니다. 그러니까 잠깐 찍어준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. 일단은 요 정도도 사실 뭐 매도해도 상관은 없죠. 상관은 없고 이게 더 올릴지 아니면 여기서 올렸다가 요 정도 부근에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슬슬 아직 타이밍은 좀 있으니까 시간 좀 더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직 매도라고 하긴 그렇고 슬슬 매도하실 분들은 뭐 준비하셔도 좋지 않나. 뭐 정지 기간 전에 뭐 일부를 팔든 전체를 팔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요거 뭐 여기서 더 올라가네 이런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. 요거는 궁금하시면 차라리 다른 인적 분할하는 거 올라갔던 거 내려갔던 거 다 분석해 보셔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 거래량이 흐름 나왔는지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얘는 얘만의 또 특성이 있어요. 얘는 또 좀 다른 종목이랑 좀 다르게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 두 개 다 결합하셔서 하시면 충분히 고점 매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. 최고점에서만 팔려고 하는 그 좀 바보 같은 행동만 안 하면 돼요. 최고점에 팔면 좋죠. 네, 근데 그럴 수는 없고요. 적당히 수익 내고 나오면 됩니다. 그다음에 스텍스 중공업 여기도 이제 신고가를 찍었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스텍스 인적 분할 영향으로 갈 것 같긴 했어요 같이. 근데 이제 올랐다가 여기서 아직 갈 때 아닌데 하고 눌러버린 거죠. 올랐던 것만큼 더 눌렀으나 괜찮다. 아직 단타 기간입니다. 단타. 사라고는 못하겠어요. 그 초보자들한테. 근데 잘하시는 분들은 여기 쏠쏠합니다. 여기 지금 꽤 쏠쏠하고요. 저는 이제 스텍스 중 여기 정지될 때 좀 일부 팔 거거든요. 팔아서 여기 작업을 할 거예요. 기간이 있죠. 이거 오늘 공시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흐름은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가겠다. 느낌 보시죠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니슨 좀 빠졌는데 증시 영향으로 좀 이만큼 빠졌잖아요. 이 정도면 이제 슬슬 좀 담아봐도 되지 않나. 이제 바이든 재선도 있고 해서 일단 실적 좀 봐야 되는데 일단 BW 나왔잖아요. BW가 1600원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사볼만 합니다.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. 더 밀어버릴 수 있는데 거래량 자체가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밑에서 쭉쭉쭉 샀다가 BW 위로 탁 나올 때 정리하셔도 됩니다. 좀 살짝 길게 봤을 때 여기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좀 길게 나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이 정도 내려왔으면 한번 위로 한번 툭 튈만 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시 상승장 나올 때 이때 노리기 꽤 괜찮은데 이런 것도 나름 뭐랄까 기술적인 거죠. 이런 것도 그냥 흔히 주식에서 그냥 나오는 사람들 그냥 뻔한 뭐랄까요 좀 대중의 그냥 흐름이랄까 뭐 그런 건데 뭐 이것도 세력이 의도하는 거가 저는 크다고는 보는데 튀는 것도 아무튼 그런 것도 좀 나름의 뭐 작업 포인트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선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. 더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증시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애매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좀 안 좋거든요. 생각보다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이제 그런 영향 봤을 때 더 빠질 수 있지만 단기 반등 나올 때 여기서는 수익 보기 꽤 괜찮은 자리이긴 합니다. 여기 뭐 우크라 재건태만 제가 봤을 때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못할 것 같긴 한데 우크라 아무튼 뭐 곧
그때도 영향을 또 받긴 받을 테니까 지금 구리 가격이나 이런 거 잘 보시면 또 대한전선 같은 경우 그런 거에 또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. 그런 거 좀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다음 SM 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뭐 2,000원 정도 기준 잡고 작업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는 동생 같은 경우는 이 정도에서 사서 2,000원 매도하라고는 계속 하고 있어요. 실적 잘 나왔고요. 그다음에 뭐 카카오 SM 뭐 시끄럽긴 해도 여기 어차피 여기는 뭐 매각 안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죠.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카카오 뭐 굿즈 만든 쪽이랑 통합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뭐 어찌됐든 실적이 2분기도 생각보다 잘 나왔기 때문에 뭐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 빠지면 그냥 사시면 네 됩니다. 많이 빠지면 더 좋고요. 오히려 펄어비스 여기 게임 살짝 기대감이죠. 붉은 사막 이제 트레일러 영상 곧 나올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그리고 이제 피해거지 또 그 판매 예약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제 판매가 들어가서 리뷰가 딱 떨어지는 순간 제가 네오비지 틀 것 같거든요. 지금 좀 올라왔는데 저라면 여기도 좀 노려볼 만한데 아무튼 여기도 좀 전체적으로 같이 영향 받을 겁니다. 엔소프트도 콘솔 쪽 준비는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그럼 그 기대감으로 나중에 트레일러 하나 그냥 탁 뿌리면 주가 회복용으로는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이디어로 잘 보시면 좋은데 펄어비스는 지금 뭐 사기는 좀 그래요. 네, 사기는 좀 그렇고 신작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다시 이렇게 의체 상승 나오려면 도깨비 그거 나와야 됩니다. 트레일러 한 번 더 나와야 되는데 붉은 사막 끝나고 나서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조금 멀었죠. 아무튼 아래 구간에서 잘 담아놓으시면 되고 단기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뚫을 수 있어요. 한번 툭 뚫어줄 수 있어요. 다시 내려올지 아니면 위에서 놀아버릴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. 올해 안에 출시가 목표라 그랬어요. 뭐 나온다도 아니고 몇 달 안 남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튀기는 좋다. GS 리테일 이때 좀 팔았잖아요. 팔고 여기서 목요일날 조금 샀습니다. 조금 다시 샀는데 많이는 안 샀고 지금 STX에 여기 돈이 들어 때 팔고 STX 넣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 가격이 조금 덜 오르더라도 완전 바닥이 아니라도 더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. 왜냐면 이제 곧 배당 또 뭐 다른 데가 배당이 더 세긴 한데 뭐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뭐 하던 거니까 그리고 여기 있던 돈이니까 다시 넣어서 아마 더 비중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키스트 여기 사도 나쁘진 않은 가격입니다. 지금 뭐 요런데 마스크걸 봤거든요. 웹툰 쪽인데 요게 아마 미디어 쪽 다시 한번 생기를 또 불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제가 그 웹툰을 봤거든요. 웹툰이랑 봤을 때 그 드라마 보면 좀 별로네? 라건가? 아니면 좀 요건 좀 역시 좀 우리나라 좀 살짝 그 아시잖아요. 연출하는 그런 거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아주 약간의 그 좀 그런 거 빼고는 매우 좋았어요. 그래서 미디어 쪽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지금 가격도 괜찮다. 텐트폴 드라마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곧 나온다고 하니까 기다리시면 되겠죠. 윙이푸드 여기 좀 샀습니다. 여기 이때도 샀는데 원래 980 아니면 1000 정도 정리를 하려고 했고 1000은 일단 매도를 걸어놨는데 여기까지는 중국 테마의 영향을 안 받았어요.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800원대 다시 샀습니다. 이거는 일단 900원 시위 한번 찍었었거든요. 여기까지 한번 가기 좋아요. 그래서 밑에 사서가지고 더 사서 900원에 또 매도를 해가지고 평당 관리도 좀 더 할 예정입니다. 에펜가이드 여기는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. 여기 그냥 왔다 갔다 그냥 적당히 하고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 사실 여기는 사실 상관없는데 뭐 CJ라던가 롯데라던가 지금 무슨 그 영화 쪽 표를 몰래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장난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같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아까 키스트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마스크걸 이번에 꽤 잘 나온 것 같거든요. 아직 지금 2회 초반부 보고 있는데 여기 옆에 지금 마스크걸 뛰어났습니다. 여기 있는데 요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웹툰이나 아니면 미디어 쪽 좀 살아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. 잘 될 것 같아요. 느낌상
제가 감은 좀 없는데 드라마 같은 거 아무튼 저는 괜찮았어요. 웹툰 대비로 했을 때 아직까지는 네 좋았습니다. 가격으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경남지야 여기는 뭐 거래 한번 탁 터질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예정이고 고려신용정보 여기는 이제 자사주 매각을 했고요. 매각을 했고 뭐 좀 올라가지고 내려가고 계속 여기 반복인 것 같은데 요거 작업을 조금 할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좀 9월달부터 뭐 봐서 네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 텍스터 여기도 이번에 마스크걸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네. 그 마스크걸 이번에 웹툰 나온 거 있는데 시각효과나 이러는 거에 텍스터 들어가 있더라고요. 텍스터 워낙 잘하니까. 아시아항공은 뭐 아까 말씀 이트시에서 설명드렸고 노량풍선 여기 많이 좀 올라갔다 빠졌죠. 여기 2차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유커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뉴스 뜨면 또 한번 그러니까 중국 쪽은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좋긴 해요. 쭉 빠지면 왜냐면 매출이 살짝 늘 수 있기 때문에 단차의 여행이나 아니면 뭐 돈 쓰는 게 일본에 비해서 좀 적다고는 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감자 IG비전 실적 잘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네. 크게 뭐 반응은 없었는데 그리고 여기도 좀 많이 올랐다 빠졌죠. 많이 빠졌다 올랐는데 여기도 한번 이렇게 탁탁탁탁 왔다 갔다 하기 좋아요. 네. 예전만큼 미치게 사가지는 않을 거예요. 중국에서 그리고 MRH랑 어디였죠? 유니언 머트리얼 좀 많이 괜찮았어요. 여기도 많이 빠졌다 그런 거구나. 아무튼 좀 괜찮은데 미국에서 또 반도체 이슈도 있고 해서 유머는 뭐 그냥 많이 빠질 때마다 보면 좋고 MRH가 좀 이 정도? 노려볼 만한 가격이긴 하죠. 여기도 사실 뭐 테마주 같은 걸로 작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좋고 네오이지는 조만간 이제 틀 것 같아요. 저는 100% 올라간다고 봅니다. 이렇게 엔시소프트도 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여긴 좀 그만큼 적당히 올라왔고 HMM이 작업하기가 지금 꽤 괜찮은 타이밍이긴 해서 여기도 입찰이 이제 그 마감인가 막 거의 끝났던가 마감인가 됐고 그 다음에 독일인가 스위스인가 어디 저기 해운사 있거든요. 어디 유럽 쪽인데 그쪽에서 입찰 제한이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해운사 5위인데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위로 툭툭툭툭 많이 움직일 거라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분석하셔서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. 진짜로 꽤 시간 걸릴 텐데 꽤 괜찮은 작업 소재가 될 거예요. 여기는 뭐 그만 올랐으니까 빠지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조선 쪽이 요즘 좀 조정이 좀 오고 있는데 여기는 많이 빠지면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. 조선 쪽은 그리고 YG는 이제 블랙핑크 이제 공연 시작할 텐데 여기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. 그 블랙핑크 근데 블랙핑크는 어차피 이제는 수익이 많이 안 날 정도로 얘네들이 뭐 돈은 많이 벌지만 계약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전처럼 막 이렇게 매출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, 이제는. 근데 일단 단기 이슈,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면, 뭐 그런 게 될 테고, 제가 볼 때 안 할 확률은 꽤 높을 것 같긴 한데, 뭐 GD도 안 하는 거 보면, 왜냐면 관계 유지는 하는데, 이쪽 뭐 정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닐까 싶고, YG가 이제 워낙 IP라고 하죠. 이제 아티스트들, 연예인이라고, 옛날로 치면 연예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, 9월 달에 신이 나오니까 아마 많이 빠졌다가, 봐야겠지만, 유진스만큼 올라온다 싶으면 퍼포먼스 확 올라올 거예요. 그런 거 잘 보시면 좋습니다. 삼성전자는 예전에 제가 한 7만원대 팔면 좋다고 했으니까, 뭐, 파신 분들은 지금 또 가격 올린다는 얘기, 낸드, 그리고 뭐 또 다른 것도 좀 가격 올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. 이게 생산을 줄여가지고 하는 방식인데, 생산을 안 줄이겠다라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건 뭐 중국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실적은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빠진다거나 AI 뭐 이런 거나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
이제 대형주라 이렇게 쭉 빠지는데 배당 전에 한번 노려보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. 왜냐하면 그런 거 있어요. 내년 기대감으로 뭐 얼만큼 얼만큼 수익이 날 거다. 뭐 그냥 레포트 하나 써가지고 올리는 경우 있거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그냥 대책 없는 레포트인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 또 그런 것도 개미들 또 잘 따라가니까 어쨌든 그런 게 이제 돈 버는 내 아이디어로 활용을 하면 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제이스코홀딩스 여기 포함해서 경동인베스트는 다른 거긴 한데 광물 쪽 좀 괜찮은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풀무원 잘 나왔습니다. 좀 빠졌죠.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살만하다. 차트 보면 그 해인이 최근에 좀 올랐던 것 같은데. 네, 그쵸. 그리고 배럴이 계속 적자 상태인데 여기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. 근데 여기 흑전했더라고요.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썩 좋진 않아서 이제 다시 3분기, 4분기 좀 매출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왜냐면 정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. 정지도 나올 수 있어서 일단은 해외에서 많이 있는다고 그래요. 제가 아는 지인 얘기해줘가지고 일단 여기 추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루다 여기는 지분 3개월 내에 공시한다 그랬는데 경영권 인수 제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단타하기 좋기 때문에 한번 좀 모니터링 한 다음에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